오늘은 우리 탐구도 5기 꽃꽃게이저에서 만학계로 이어지는 광구와 광구의 아내의 따뜻한 사랑의 길을 걷습니다. 만학계에서 화전역으로 가기 위해서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서는 화장 도로까지만 네, 택시 운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차에서 내리니까요 엄청난 눈이 좀 네, 쌓여 있습니다. 택시를 내리니까요 많은 눈이 쌓였는데 네, 오른쪽으로 가면 화전역 직진을 하면 도로 옆모습으로 바로 닿게 됩니다. 저희들은 오른쪽 화전역으로 출발을 합니다. 즐겨야죠, 즐겨. 음탄고도는 구름이 양탄자처럼 펼쳐진 고원의 길을 의미하고요. 1330은 음탄고도 총 길이 173.2km 중에 최고 높이 만왕제의 테이블 고대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화전령에 도착을 했습니다. 옛날부터요, 이 고갯길은 봄철이면 진달래와 철쭉이 반발하여 길을 가는 나그네와 나무꾼들이 꽃을 하나로 꺾어 갔다 하여 꽃가이째 화전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화전령 사거리에는요 세빛제 사북, 영월 상득, 그리고 만학제 가는 길로 갈라집니다. 만학제 방향으로 저희들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탄고도는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을 잇는 석탄을 운반하던 광구의 문화와 삶이 있던 길입니다. 음탄고도 5기를 광구와 광구 안의 애틋한 사랑의 길이라고도 한답니다. 화염 팰리스 호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어우, 차 울어요. 눈이 어마어마합니다. 도령이 연못에 도착했는데요. 도령이 연못은 광산이 함몰되어 생긴 그리 크지 않은 웅덩이입니다. 숲속에 있는 작은 웅덩이인데요. 그 자체가 아주 신비하여 드라마 촬영지나 등산, 빽빽기 장소로 이름이 나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로, 등산 빽빽하고 계신 분 계시네요. 아, 하늘께서요? 멧돼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령 연못 앞에서 저는 백운산 마천봉을 경유를 하겠습니다. 마천봉을 경유하지 않으시면요, 운탄고도 인도길을 그대로 직진으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멧돼지 채취입니다. 지그재그 이어지는 오름길을 조금 3km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멧돼지 채취요. 여러가지 채취도 있어요. 쉬어 갈 수 있는 평상에 가요. 눈이 서박하게 쌓여있습니다. 낙엽송 사이로요 길이 예쁘게 나 있습니다. 네, 눈이 많이 왔어요. 벌써 많은 분들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도 자작나무께 속하는 사스레 나무라네요. 쉼표도 아주 정갈롭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스키를 타러 와야 되는데요. 걷는 것보다도 자초로요 스키를 즐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명상가 1분이 머물고 걸었던 하늘길에 그분들 길이는 핸드 프린팅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요 꼭 스키도 한번 타러 와야 되겠습니다. 마치 솜사탕을 나무에 좀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먼저 오실 분들의 발자국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정상은 정말 쉽게 걸어가지 않아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셔요. 발목까지요? 무릎 빠집니다. 스트레치 꼭 있어야 되겠는데요. 백운산의 생강이 마천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 정상에도 세계적인 명상가 네 분이 머물고 걸었던 하늘길에 그분들을 기리는 핸드 프린팅이 설치되었습니다. 데일리 콘도 하이온 팰리스 호텔 방향으로 하산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눈에요. 아주 주먹이 파묻혔습니다. 멧돼지도 채찍이 떠나왔습니다. 멧돼지 퇴치종인데요. 멧돼지를 만났을 때 퇴치법도 있습니다. 멧돼지 만났을 때는요 절대 가만히 누워서 퇴치하면 절대 안 된답니다. 여기서 정상에서요 전망대까지는 계속 내리막길이지만 정상은 그렇게 크게 급하진 않습니다. 고릉 연못에서 백운산 마천대를 걷지 않고 분탄 고덕길로 걸으면 만나는 지점입니다. 만왕길 진학을 합니다. 만왕길 10.7km 남았네요. 인도길인데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완전 산길입니다.
요 갈림길에서 만왕대 9.2km가 넘습니다. 정말로요, 굽이굽이 돌 때마다 환생이 나온 오길입니다. 천거지 높이에서요, 바라보는 풍광들은 문탄고도 오길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보여주는 아주 마음 넉넉한 길입니다. 중간중간에요, 도마의 트인을 지으면서는 정말 멋진 풍경을 진짜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요, 자작나무 군락지로 지나갑니다. 반갑습니다. 곳곳에 또 설치되어 있는 쉼터도 많습니다. 네, 운탄고도 나타낸 표시를 만났는데요, 1330은 운탄고도 중 가장 높은 만왕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곳 운탄길은요, 지금은 눈으로 덮여져 있지만 이곳 길은요, 휘포장길이고 시멘트 포장길이 번갈아 있어가지고요, 휘포장길 한 90%는 된다고 합니다. 휘타다 보면요, 곳곳에 낙수터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모두 폐광기 흐르는 중금속에 오염된 물이라 음영은 불가능합니다. 마실 물은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선사 갈림길을 또 지나갑니다. 오길은요, 지금까지 들어왔는데 참나무와 낙엽성이 많은 정말 허젓하고요, 예, 심장로 같은 진짜 휘포장길입니다. 거기다 눈이 또 많으니까요, 정말 아주 운치 좋습니다. 사계절 걷기 좋은 운탄고도를 오늘 걸어왔습니다. 만왕제에서 시작해서요, 꽃길제로 반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절대로요 반대 걷지 마세요. 꽃길제에서 만왕제 방향으로 걸어야 멋진 풍경을 계속 즐기면서 걸으실 수 있고요, 또 계속 내려막길입니다. 운탄고도요, 1330 5길 끝 지점인 만왕제에 도착했습니다. 만왕제는요, 해발 1330m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로 올라갈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높은 도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왕제 인근은 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 살짝 둘러봐도 좋을 듯 합니다.